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여기는 저희 한평 베란다. 한 평도 안 되는 저희 베란다, 안방 베란다입니다. 유일하게 있는 베란다가 여기 뿐이랍니다. 여기에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제가 심은 아이예요. 청아지선이.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흙을 털지 않아서 이 아이들은 뭐 몸살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분갈이 하면 이런 아이들이 또 잘 사는 이유는 날씨가 서늘하니까요. 아직은 시원하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분갈이 해도 몸살 없이 잘 적응을 하죠. 또 요거 호주매아도 이제 오늘은 물을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 아이도 이제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그냥 옮겼죠. 이렇게 잘 있답니다. 이제 꽃이 지는 아이도 있고 새로 피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3단 앵초는 마냥 꽃을 피워줍니다. 연한색은 지금 연한 피크는 꽃밭으로 나갔는데 이 진한 이렇게 진한 마라고데스 3단 앵초는 요거는 다 졌네요. 요거는 이렇게 다 지면 요 아이는 그냥 아직 실내에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겠어요. 요런 아이들 이제 꽃이 어느 정도 피면 이제 꽃밭으로 내다 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고 꽃이 지고 또 꽃이가 요 아이들은 또 꽃이 발아도 잘 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내놔 보려고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요 흰색 이거 어제 제가 물을 제대로 못 줬더니 늦게 줬더니 얘가 이렇게 기절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꽃이 어느 정도 됐고 이렇게 새순 요거 잎을 보니까 살아났네요. 다시 살아났어요. 물도 엄청 좋아요 얘는. 그래서 물 마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저희 집 드디어 이렇게 보라사리가 피었어요. 이렇게 보라사리 요거 보세요. 보라사리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와, 다른 집들은 벌써 꽃이 다 피어서 피고 지는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 속에도 그렇고 보라사리가 이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여기저기 진짜 팡팡 터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뻐요. 흰쌀이 분홍쌀이 있지만 복합쌀이 여러 색깔 가지고 있는 그런 쌀이도 있지만 저는 이 보라색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색 중에 이 보라쌀이 정말 예쁘답니다. 저 이제 요 꽃 지고 나면 진짜 가지치기를 해야지 안 되겠어요. 아주 가지가 그냥 너무 많이 늘어져서 요 속에 꽃줄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나무 생각보다 나무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꽃줄기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쁜 보라쌀이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이쪽은 이제 국화랑 목마가래 개나리 자스민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후쿠시아 요건 이제 작년부터 키우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계속 여기서 꽃이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꽃보리 또 잡혔네요. 이 아이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주 짱짱하게 이제 이 아이는 요대로 요 수영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키워야 되겠어요. 얘는 그냥 일자로 올라가는 애가 아니라 조금 넝쿨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얘는 그 후쿠시아도 종자가 많잖아요. 빨간 목마가래 요것도 이제 꽃밭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요 노란색 벽 그리고 요 개나리 자스민 얘는 꽃 계속 얘도 꽃 인심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꽃이 계속 피고 지고 꽃이 개나리 꽃을 닮았거든요. 근데 또 향기는 자스민 향이 난답니다. 개나리 자스민 요거 보세요. 요거 지금 아침이라서 새소리들이 되게 좋네요. 요거는 불새꽃이에요. 불새. 여기 꽃 활짝 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나무 끝에 다 이렇게 꽃이 맺혀 있어요. 요 꽃들이 다 필 거예요. 근데 얘는 아쉬운 게 노지월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활짝 피면 이렇게 모양이 불색. 이렇게 부리 쪽에 여기 수술 같은 거 있죠. 부리 쪽에 그리고 날개. 여기는 얼굴이에요. 가운데가 얼굴이랑 몸통인데 그래서 불새라고 불려지는 듯합니다. 아 너무 예쁘죠. 꽃이 너무 예뻐요. 이거 펌펌 국화도 여전히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요 아이가 지는 건지 피는 건지 요건 피는 것 같아요. 아 지는 거는 질 때는 완전히 이렇게 핀 다음에 지는 것 같아요. 아 색깔 하나하나 다 요게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요거 들어오는 중지 바로바로 여기 판매가 돼서 아주 굉장히 귀한 꽃이에요. 요거는 피는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까지 완전히 이렇게 피더라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 애니시다. 애니시다는 이제 언제쯤 꽃 보여줄까요? 요 아이도 꽃대는 물었어요. 꽃대 물고서 꽃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디 갔지? 잘 안 들어오네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리고 개발선인장이 지금 요거 확실하게 피워주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 아이들이 지금 이게 다 얘네들이 만약에 말랐다면 떨어질 텐데 계속 매달려 있어요. 요거는 마른 것 같아. 요거는 못 피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여전히 다 매달려 있는데 꽃 필 거를 좀 기대를 해야 되겠는데 꽃 좀 봤으면 좋겠는데 꽃 보기 참 어렵습니다. 요 개나리 졌으면 요거 하나만 지금 하얀색이랑 핑크색인데 흰색은 아유 보세요. 여기 저 뒤쪽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피워줄까요? 개나리 자스민.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정말 예쁘지 않나요? 요거 제가 작년부터 키우는 아이예요. 작년 봄에 꽃 보고 싹 씻어서 이렇게 심어준 아이예요. 진짜 색감이 더 예뻐요. 더 선명하고. 아 기존에 이제 요거는 꽃 종류가 틀리기도 하죠. 요거는 꽃 종류도 틀리지만 요거는 아마 장미 앤초인지 아무튼 요거는 꽃인데 얘는 또 겹이에요. 요 노란색. 아 요 색깔 진짜 너무 오묘하지 않아요? 오렌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여기 몇 그루 심었거든요. 몇 그루 심었는데 요거랑 요 가에 있는 거 여기는 나중에 이제 다른 분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요거는 아마 토종 그 앵초일 것 같은데 아무튼 다 죽어가는 아이 그냥 꽂아놨어요. 요거는 아마 플라멩고인 것 같기도 하고 요것도 아마 토종 무슨 앵초일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같이 심어놓은 거고 여기 하나 가득 있었는데 다 녹아버리고 여기 두 개는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올해도 앵초 많이 보셨죠. 저도 늦게서 이 주리안 앵초하고 벨라로즈 앵초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요거 노란색 요거는 멀리서 온 거예요. 저기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인데 요거는 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모래흙 이렇게 산마사라 그래야 되나 밭흙 같은 상토가 아닌 그런 야생화 심어주는 그런 흙에다 이렇게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싱싱해요. 늦게까지 얘는 뽑아보니까 너무 뿌리도 너무 좋은데 그래도 흙 다시 옮겼어요. 왜냐하면 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키우는 흙에 있다가 이제 얘는 성장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여름도 놔야 되고 또 겨울도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흙은 이제 토종인의 흙에다가 산야초랑 녹소토 그리고 용토 조금씩 더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이렇게 심으니까 얘가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죽은 애는 왜 죽었냐? 아이들이 건강할 때 분갈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앵초는 꽃이 피어 있을 때도 탈탈 털어서 심어도 얘네들은 잘 살아요. 뿌리 활착도 잘하고 그리고 지금 시원할 때
시원할 때 얼른 해줘야 요 아이들 월동 여름도 잘 나고 여름 나기 전에 이제 요 분에서 활착을 뿌리 활착을 해야지만이 여름을 잘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흙도 중요하고 아이 상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아이들 다 잃을까봐 제가 조금 꽃을 조금 몸살 좀 할 수도 있어요. 다 털고 심었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할 때는 요 아이들이 몸살을 해도 버튼이, 이겨낸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젊을 때하고, 나이 들어서 하고, 몸이 아플 때 약 먹으면 그냥 젊은 사람들 같으면 바로 후딱 일어나는데, 나이를 좀 먹으면 아무래도 몸 회복되는 게 다르잖아요? 이 휴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예쁜 사장님이 주신 벨라로즈가 있거든요. 근데 꽃이 그 향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꽃이 달려 있는데 제가 계속 아직은 계속 이제 바쁘니까 이 해줄 새가 없어서 걔를 조금 더 있다 해야지 했는데 아무래도 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바쁜데 그래도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경험상 고님들도 또 앵초 보시고 어떻게 하시나 한번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저의 경험상 이렇게 건강할 때 분갈이를 해줘야 이 상토에 되어 있는 아이는 여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여름도 아닌데 벌써부터 아이들이 뿌리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여름에는 더군다나 여름에는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건강할 때 꽃 조금 덜 보더라도 건강할 때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이 아이가 여름을 잘 난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굳이 근데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하셔도 되죠. 이 비싼 아이는 발레리나 앵초는 값이 좀 몸값 좀 하죠. 하지만 이런 주계한 앵초, 벨라로즈 이런 아이들은 가격 굉장히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 없이 아이 그냥 내년에 또 새로운 아이들 또 많이 나오잖아요. 앵초 또 내년에는 또 어떤 아이들을 또 개발해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 예쁜 꽃 키워서 보세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크는지 또 여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런 걸 또 관찰해 보고 싶어서 저는 요렇게 했답니다. 지금 이제 요게 벨라로즈예요. 요게 몸값 좀 거한 아이예요. 요거 요렇게 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둥이네 집에서 이제 말라서 죽는 아이 제가 구출했어요. 구해줬어요. 집에 데리고 와서 요거 좀 저면간수 하면서 물을 흠뻑 먹였더니 이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아직도 이제 여기 토둥이 사장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분을 옮기면서 이렇게 흙을 더 해줘서 요 아이는 아무래도 좀 괜찮아요. 이렇게 아직도 건강한데 요 아이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털어보니까 뿌리 쪽이 이렇게 조금 있으면 녹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살 조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잘 이겨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요거는 이제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상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요거는 슈퍼벨입니다. 요거는 슈퍼벨인데 색깔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 데리고 왔어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겹이에요. 이렇게. 빨간색, 여기 보라색, 여기 보라색, 여기 핑크색. 좀 핑크색이 좀 진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담았어요. 지금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슈퍼벨이. 요 아이도 제가 이렇게 한 화분에다 심어줬는데 얘는 흙을 다 털지는 않았어요. 조금 뿌리 쪽에 자기 흙을 좀 남겨두고 얘는 이제 삽목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삽목도 잘 되고 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뿌리를 완전히 다 털지 않고 조금만 남겨뒀어요. 뿌리 쪽에 붙어 있는 하면 놔두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얘는 그냥 여기서 키울 거라서 그냥 저희 집에 있는 용토랑 상토랑 그 토둥이네 흙이랑 이렇게 섞어서 심어줬어요. 토둥이네 흙을 섞어주면 배수는 기가 막히게 되고요. 그 용토도 바이오 용토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원 바이오 용토를 이렇게 섞어서 심어주면 식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잘 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빨간색 에프룬에 지금 컬러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이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빨간색이 굉장히 예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름 아닌 토동이 사장님이 아 무슨 빨간색이야.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이 빨간색이 이 귀해가지고 슈퍼베를 요 빨간색 굉장히 귀하거든요. 요 보라색 요런 핑크색들은 흔하게 있었는데 요 빨강은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요걸 갖고 싶었는데 없어서 요걸 못 품었는데 요 빨강이 예프룬에서 판매를 하길래 얼른 이렇게 데려왔답니다. 야생화를 몰라서 그럴 거예요. 야생화 요 종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저를 제가 이렇게 선택한 요 아이를 무시했답니다. 고님들 이 빨간색 정말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야생화도 모르면서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앵초를 요 아이를 이렇게 키워본 경험에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새로 한 해 묵고 태어나는 피어주는 꽃이 너무 예뻐서 아 저도 우리 고객님들도 이렇게 또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영상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앵초 무한무궁한 것 같아요. 종류도 많고 아 요 아이 성향도 여러 가지고 네 저는 저희 제 방법대로 해보니까 또 이렇게 성공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잖아요. 내 나라이잖아요. 투표하는 날이네요. 사전 투표하는 날인데 저도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가서 하고 왔답니다. 주인 의식을 잃지 않고 투표를 꼭 해주셔서 이 나라가 진짜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님들 그렇죠? 투표 꼭 해주시고 좋은 나라 만들어 가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쁜 꽃들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